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리아리스타입니다. 현재 시간 3월 17일 11시 15분입니다. 여기는 강원도 강릉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여기 웨딩홀입니다. 세인트 컨벤션 웨딩홀이 IM 평창 개최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월이었죠. 올림픽 최초로 e스포츠 대회를 열렸던 인텔 익스트림 마스터즈 스타크래프트2 토너먼트가 이곳 강원도 강릉 한 웨딩홀에서 개최했다는 저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주변은 그렇게 시끌벅적하지 않고 한산한 편인데요. 지금 여기 학교 행사 때문에 이제 여기 학생들이 많이 모이고 여기 주차장도 꽤 넓은 곳이 있습니다. 여기 버스 주차장이 보이죠? 강릉역에서 택시 타고 한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꽤 먼 곳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주변에는 남항진 해변도 있고요. 생각보다 뭐 예상은 했겠지만 좀 한산한 편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저기 차가 있네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잠시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와 있는데요. 과연 이곳에서 IM 평창을 개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지금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웨딩홀 내부 잘 돌아보고 왔습니다. 일단 여러분께 한 가지 공지를 하나 드리자면 이 웨딩홀 내부에는 사진 촬영이 기본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하고 영상을 한 번도 남기지 않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남항진 해변으로 가면서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는 길은 생각보다 꽤 멀었습니다. 거리가 꽤 멀었고요. 택시 타고 한 20분 정도 걸렸는데 한 5,000원 정도?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요금이 나왔고요. 이쪽 지금 가시고 있는 길 따라 쭉 가면 남항진이 보이고 그 옆에 이렇게 멋진 풍경도 보이는데 웨딩홀 위치 자체는 참 인상 깊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내부가 좀 일반 서울에서 보던 그런 준수한 규모의 웨딩홀 그 정도 크기였고요. 택시기사님한테 저 웨딩홀에 대한 정보를 여쭤봤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기침이 나서. 네, 택시기사님한테 이 웨딩홀의 정보를 한번 여쭤봤는데 이곳 웨딩홀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음식도 맛있고 그리고 경치도 좋고 아무래도 남항진 덕분에 좀 남항진 덕점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저 웨딩홀 자체만으로는 경기를 하기엔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그 올림픽이라는 보안 이슈와 장소 구하는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곳이 저 웨딩홀밖에 없지 않았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텔이나 ESL의 생각도 똑같겠죠. 네, 이렇게 힘겹게 걸어가면서 남항진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보면서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요. IM 평창 출연진 중에 나다니아스라는 트위치 TV 스트리머가 IM 평창 결선전 끝나고 개인 방송을 켰는데 여기서 방송을 했었죠. 여기 남항진 해변에서요. 아마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만 어쨌든 해변에서 촬영을 한 것을 보면 이곳 남항진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좀 말을 떠들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정리를 해보자면 ESL과 인텔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강릉이 생각보다 조용한 도시이기도 하고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저렇게 큰 홀을 가진 곳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올림픽 보안 이슈인 것은 올림픽 보안 이슈도 있었고 또한 선수들뿐만 아니라 출연진들 그리고 보다 더 멋진 무대를 만들기 위한 라는 말을 결론을 지으면서 남항진의 해변을 비추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좀 말을 좀 틀리게 했는데요. 네, 지금까지 피리아지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